일하는 숫자가요, 보통 보면 안 좋다는 사람도 있고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는요 변화변동이에요. 변화변동. 항상 변화변동. 이가 세운에서 들어왔다. 그 해에 한 해는 생이 되는 크기 되는 계속 변화변동하는 거. 하다못해 아유 우리 집에 이 가구나 위치도 좀 바꿔볼까? 아니면 학생은 아이고 엄마 나 책상 좀 바꿔줘. 변화변동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이는 변화변동이다. 그리고 분명히 후천수입니다. 했죠? 이렇게 포국도가 이 노는 거는 후천수를 말하는 겁니다. 변화변동.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참목. 직장인이면은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일을 아주 잘합니다. 꼼꼼하게 잘합니다. 그러면 이 있는 사람은 직장인으로서 없었으면 안 될 참모. 그럼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 어? 사업을 한다. 이분의 숫자가. 사업하면 직원들이 피곤하겠죠. 직원들이 피곤하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직원들도 퇴근시키고 자기가 다 해요. 이분은. 또 나중에 6분이 놓는데 6분이 피곤해요. 이분은 자기가 다 엄청 꼼꼼해요. 변화변동인데 엄청 사람으로 치면 엄청 꼼꼼해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참모. 그리고 이분의 수리 숫자를 가진 사람은요. 머리가 아주 아이디어 박스예요. 아이디어를 참 잘 내요. 아이디어를 참 잘 낸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분의 수리 숫자는 변화변동이다. 무조건 변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변화변동이다.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이분의 숫자는 사람의 특성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또 이 이분의 숫자는요 직장인도 좀 지위가 거의 다 높아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참모라고 한 거예요. 이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 나의 직원이 이 매수리에 나왔나 성격을 알고 싶으면요 생년월일 보통 1억 쓰였잖아요. 2라는 수리 숫자를 가진 사람 무조건 써야 돼요. 꼼꼼하게 일 잘하니까 상관 마음에 확 들게 하고 사업가는 내가 회사님은 사업가는 내가 이수리 직원을 쓰면 내 마음이 흡족하게 나는 만약에 이렇게 해라 시키는데 이 직원은 나의 아이디어를 더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서류도 마무리도 잘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수리라는 사람은 꼭 써야 됩니다. 나중에 쭉 가다가 팔로면 팔리란 숫자는 절대 또 직원으로 쓰면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변화변동이고요. 변화변동은 이사. 내가 뭐 어학연수 가겠습니다. 좋죠? 해외 가겠습니다. 좋죠? 무조건 변화변동. 움직이는 거. 움직이니까 해외. 이민도 좋습니다. 이수리는 다. 변화변동 있을 시 좋다. 또 거기면은 그 반대예요. 움직이지 마라. 그 자리에 멈추라. 또 이분 이수리를 가진 사람은요 직업의 변화가 엄청 많아요. 직업의 변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또 한 직장도 오래 안 다녀요. 좀 주로 옮기는 편이에요. 뜻 그래도 어미 그래도 변화변동. 자꾸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왜? 나는 꼼꼼하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부하 직원이 안 따라준다. 내가 여기서 왕따 당한다. 나 이 실력이면 더 좋은 데 갖고 연봉 받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마음먹고 또 옮기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주로 자주 옮긴다. 이 숫자는 변화변동인데. 자 이제는 그리고 장점부터 하겠습니다. 장점은요 봉사희생. 봉사정신이 강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도 잘한다. 모든 약속은 칼같이 지킨다. 약속 중시. 없어서는 안 될 참모라 했죠. 아주 사람이 정직합니다. 거짓말 안 하는 정직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다. 모든 것에 완벽하다. 동정심이 많고 지혜롭다. 그리고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거는 장단점이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은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이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습니다. 이수리 사람들이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는 이유는 딱 때만 되면은 절대 안 잊어붙게 적어놓습니다. 종합검진일을 내가 언제 했으면 또 언제 가갖고 해야 된다. 정확히 합니다. 몸이 조금만 아프면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갔는가 보면 병원에 가 있습니다.
자기 건강 체크는 엄청 잘 잘합니다, 이수리는. 그래서 이수리 남편이 있으면은 그냥 병원도 대충 넘어가자 이렇게 말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앞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내다본다. 왜?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지혜롭다 했죠. 아이디어 박스라 했죠. 모든 것을 사물을 한 가지를 보면 열 개를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멀리 내다본다. 자, 단점은 그래서 우유부단하다. 너무 내성적이다. 이수리의 사람은요, 굉장히 감성이 풍부합니다. 짝수인 사람들은 남자분이나 여자는 그렇지만 원래 감수성이 풍부하겠지만 짝수, 남자들은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예민합니다. 주로 짝수, 2468들이요. 예민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동정심이 많고 감수성이 풍부한 수리가 이수리입니다. 이수리의 사람들은 특히 남자는요, 여자는 덜 그런데 남자가 은간일 경우는요, TV 좀 보죠. 우리는 별로 울 것도 아닌데 우리 남편은 눈물을 흘립니다. 좀 애틋한 것만 보면 눈물을 흘리고, 쉽게 말해서 요즘에 그 TV 보면은 100원씩 내십시오, 뭐 1000원씩 내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 뭐 북극에 성금을 모이든지 아프리카 성금을 혼자 그거 보고 울어요. 그렇게 감수성이 이수리는 예민해요. 정확한 정확주의고. 그리고 너무 내성적이니까 친구가 적겠죠. 그리고 혼자 비밀이 많다. 그리고 이수리의 남자들은요, 부인이 절대 밖에 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부증 환자가 좀 많다. 여자는 어처증이 좀 많고 남자는 어부증이 좀 많다. 그렇지만 어처증보다 어부증이 많아요. 여자보다 남자가 어처증이 많다. 그리고 이수리는요, 너무 완벽했어요. 가족 간에 만약에 우리 뭐 자기 형제, 자기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나 아버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죠. 돈 문제에서 꼭 차용증서 받습니다. 이전 안 받더라도 항상 나중에 잘못될 수 있으니까 가족 간에도 차용증서 받습니다. 이게 단점입니다. 그 정도 꼼꼼합니다, 이수리는. 그 사람마다 다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다 성격마다 틀리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다. 특히 이수리의 은간 남자들은 좀 그렇다.